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여름 캠핑을 정말 고생하면서 해서 이번 좀 약간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짱캠핑 카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솔로 캠핑 한번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남자 넷이서 솔로 캠핑을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같이 했던 우리 다가오님한테 꼽사리를 껴서 초대캠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하게 오늘 다녀올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는 이 캠핑장은 충북 괴산에 있는 써니밸리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나무그늘도 좀 있고 앞에 강도 있고 그래서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우리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또 캠핑을 즐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혹시 영상에 나오세요? 예? 네? 영상에 나와주세요. 찍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얼굴도 나와주세요, 나중에. 그럼요, 나중에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등치들이 다 장난이 아니네. 우리 세팅 벌써 이렇게 다 해놨네요. 좋네. 여기 좋네. 잘 해놨네. 저것도 우리 거야? 세 개다? 네. 이야, 좋네. 여러분들, 제가 망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들 시켜가지고 동생들 시켜가지고 세팅 다 해놨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저기 들렸다 오느라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솔로 캠핑 이제 잠만 자서 들어가서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이쪽에서 이제 여기 다가오님 그 에어 텐트인데 여기에서 저랑 야침 두 개 놓고 주무실 거고 여기는 이제 가지아님 거 가지아님 솔로 캠핑에서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로. 야, 여기 그늘이 많아서 진짜 좋네. 그늘이 진짜 많아서 좋대요. 여기 시원하네. 안 덥다 날씨가 확실히. 야, 좋다. 날씨가 안 더워. 날씨가 안 더워. 야, 뭐 옮길 거 있어? 다 했어요. 전기도 내고 무선도 돼. 근데 원래 처음 재작년에서 이거 얼마야? 이거 그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이 도와주면 또 걸리적거리잖아요. 또. 그럴까봐 지금. 제 오늘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텐트 안 치고 그래서 힘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거지. 좋아서 그래서 표정이 좋은 거예요. 텐트 안 치고 힘 안 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자리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뒤로 짱 박아놓고 자 제자리고요. 아직 세팅 안 했지만 제가 도와주진 않을 겁니다. 모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거 또 너무 빵빵하게 해놨네. 이거 안 잠기네. 에이 참. 자 우리 한잔 합시다. 짠짠 짱캠핑. 아우 좋네. 불 세지고 또 누르시면 약해지고. 오. 이름 신기하네. 모닥 건가요? 모닥? 네. 이거 얼마예요? 신기하네 이거. 야 오른물 이렇게 넣어놨다고? 이게 뭔가요? 육회 거린. 육회. 오우 육회. 육회, 상쾌, 통쾌, 육회? 야. 왜? 뭐야? 왜? 통쾌 입고 싶은데 제가 제일 막내여가지고 얼었다. 야, 빛깔 죽이네. 야. 이게 단골 정점인데 어제 아침에 10시로 죽겠대요. 원래 뭉티기로 썰어 올라 그랬는데 하루 넘게 먹어야 되면 널찍하게 쓸면은 고기가 핏물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뭐야? 육회 소스입니다. 소스! 육회 소스를 또 이렇게 파는구나. 아니, 전골집에서 좋습니다. 이야, 육회 소스. 소스? 진짜? 진짜. 오래된 거. 배를 사올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박수 나와서 박수 나오고 있고 지금.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야, 진짜 저번에 돼지찌개. 우와 진짜 맛있지. 오 진짜 맛있어. 진짜 공수했다니까요. 진짜 맛있다. 우와 이거 어제 도축한 거래. 우와 어제 오전 10시. 야 이렇게 호강을 하네요. 예, 이렇게 호강을 해요. 여기 여기는 또 떡볶이 지금 떡볶이. 이게 떡볶이 어디서 공수해 오셨죠? 이거 공단 떡볶이요. 공단? 공단 어디 공단이죠? 남동공단 떡볶이. 어디 인천? 네. 인천 남동공단의 유명한 떡볶이들입니다. 이게. 저 단골집인데. 또 아아 보라보 노벤버장. 저 말을 시작하겠다. 이상전 낙엣.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아 지르네. 야 이 배 아 육회를 내가 못 들었나. 아 배를 사올걸. 아 아깝다. 배만 있으면 진짜 완전 짱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아, 소스 떡볶이 소스. 여기는 야채는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먹어봤죠? 네. 먹어본 거 맞죠? 돼 있는 것만 먹어봐. 돼 있는 것만 먹어봐가지고. 아니 그럼 돼 있는 거 먹어봤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알아요.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 속리산 자락이 있습니다. 여기 속리산 대추 막걸리. 대추 막걸리는 제가 처음 사봐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맛이에요. 아우 진하네. 짠짠 짜리비. 얘가 소주잼보다 더 들어가네. 아, 육회 드셔보십시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와. 양념도 기가 막히게 잘.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 아, 육회 지점보다 훨씬 맛있죠. 아이, 거기는 게임이 안 되어 있다. 너무 맛있다. 꼬리살, 꼬리살. 진짜 맛있어. 고기도 되게 찰지고 맛있죠. 저번에 돼지찌개 실패해 가서 사명감. 와 진짜 맛있다. 짜자 짜게비. 아 떡볶이는 미쳤다. 응. 인천 왜 오세요? 이야. 오 뜨거워. 씨. 야 근데 이거를 이거 원래 저 솔직히 그 써. 아 그래? 완전 바베큐야.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 고기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내가 먹은 육회 중에 베스트. 요. 이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와. 앞접시를. 이야. 요, 브로. 야. 헤이, 브로. 안녕. 안녕, 회원님. 안녕. 아 이쁜 옷 입었네. 9월 달에 봐요. 그래. 노래 연습해가지고 와. 아 뭐 할? 댄스 하고 다녀가지고 댄스 할 거예요. 아 댄스 하고 다녀? 아니야 댄스는 안 해.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 원래. 아 이거 원래 계속 앉아서 아줌마가 다 붙었어. 다 붙었어. 괜찮아 이거 다 쑤시면 달라야 할까? 깜빡하고 있어. 와 오늘 국물 맛. 이거 뭐야? 이렇게 맛있어? 어? 왜 맵지 이게? 오늘 메뉴 선정 지렸다. 가보다 헐랑. 자 지금 이미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벌써 돼버렸어요. 저희끼리 이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영상이 지금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괴산의 써니밸리 캠핑장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그냥 소개시켜드릴 겸 캠핑장 한번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자리 잡은 곳이 이제 Y존이에요. Y존. Y존은 그 선착순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 잡은 Y존은 오늘 저희 자리 잡은 곳은 이
주차장이랑 제일 가까운 이쪽인데 이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나무 그늘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나무 그늘이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안쪽으로도. 근데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지금 확실히 더워서 여름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강이 흐르는데 이 앞쪽으로는 사실 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양 계곡이 있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저기 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앞에 뷰가 이런 뷰를 보시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발상국을 너무 좋네요.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나 보다. 근데 이쪽에서도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나 보네요. 줄로 이렇게 사이트 구획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이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쪽부터가 이제 M존이라고 합니다. M존. M존이 이제 그 저 계곡 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쪽인데 이쪽은 지정제예요. 지정 그거라서 여기는 예약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쪽으로 주차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개수대랑 화장실이 있고요. 개수대랑 화장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M3 존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뭐 M2, M1 존 이렇게 있는데 M1 존도 그늘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M1 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캠핑장은 굉장히 넓고 쾌적해 보입니다. M1 존이 그 큰 나무들이 많네요. 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안쪽은 진짜 거의 암흑이네. 암흑. M1 존은 진짜 어두워요. 진짜 어두울 정도로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햇볕도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그 석양이 내려 쬐고 있는데도 이쪽이 제일 어두워요. M1 존이 나무 그늘이 진짜 많습니다. 아이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또 방방이랑 아이들 놀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방이 이렇게 있고 지금 아이가 혼자 뛰고 있는데 오늘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이하 사용만 가능한데 지금 두 개나 있는데도 아이들이 없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렇게 대형 수영장 이 간이 수영장이 대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또 넓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수영장도 굉장히 넓어서 놀기 편하게 한 10m 되겠는데 저쪽에 10m 정도 되는 간이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자님이 이제 뭐 한번 힘들어서 가자 말씀 좀 해주시지. 톡톡 터뜨려야지. 톡톡톡톡톡톡톡. 대가리. 계세요. 아, 네. 아, 이 양만 안 되네. 다 올렸어? 에이, 역시 다가오니 좀 하네. 에. 내가 하르방을 그렇게 때렸거든. 아니, 그걸 탄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때리는지. 아우, 이제 다. 자, 순이. 순이야. 김 빼. 아니야, 이게 다 내 거야. 나 소주 안 먹을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순이 맞물리네. 뭐예요? 결혼 반지. 자, 짜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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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제. 다 할게요. 너무 채 있어요. 오, 야우! 야우! 마이 갓! 아유, 이렇게 미쳤어요! 와! 이쪽으로 가 보세요! 오! 이쪽, 아,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그렇구나! 와우! 와우! 와우!
빨리 잘라서 한 번에 확 넣어야 돼. 좀 있다가. 여기 잘라주시는 고기장인. 고기장인 홍미님. 아. 멋있다, 아마. 와, 바람에 막. 야, 서클레 바람에 날리고 막 고기 날리고 막 난리 났다, 지금. 와. 바깥에다 빼놔, 바깥에다가. 머리 막 난리 났다, 지금.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역시는 냄새 맡고 오겠다. 오케이. 굿. 와, 굿. 아이, 다가온 굿. 어, 근데 왜 이 비주얼에 그때 토마호크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거탕. 그죠? 네. 뷰까지. 뭐. 하나, 둘, 둘 셋. 와. 아. 역시. 역시 우리 고기장인. 아, 고기장 형님. 아, 여기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 아. 우와. 우와. 네, 어때? 소장님들한테 한번. 와, 와, 이런 삼겹살은 진짜 맛있어. 와, 잘해요. 요즘은 하나 더 사킨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사킨 거 좋아하는데. 오, 맛있죠. 대박이죠. 미쳤다. 와우!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맛있죠, 맛있죠. 와, 와. 장난이야. 와. 뭐야. 덮었어. 혼자 지금 바로 물었어. 혼자 먹여. 저만 문 것 같아. 나 겁나 물고 있어. 싹 무? 나 지금 겁나 물리고 있어. 저만 물었어요. 아니, 나도 물리고 있어. 아, 자기만 지금 바로 물었어. 이게. 아, 고기장인의 시식이 있습니다. 됐어? 합격. 와, 여기 밥. 밥. 밥 먹어. 짠짠짠 짜게비. 이거랑 김치랑 계란. 팽팽팽팽. 네, 이리 오게. 역시 한국사람 김치. 아.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김치랑 고기가 좋아. 와, 너무 맛있다. 외국인들 고기를 김치 없이 한 방에 뜯어도 돼요? 안 뜰까 봐. 아, 괜찮아요? 뜯어도 돼요? 안 뜯어지. 입구가 여기가 아니야. 안 뜯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고기 잘 먹었다. 고기 진짜 잘 먹었다. 볶아 먹으면. 아. 진짜 무서웠어요. 어. 진짜요? 어. 처음에 와서 즐겼을 것 같은데. 소리가 되게 공포스러웠잖아. 푸는 사람들 막 뒤에 막 이런 것만 뿅! 있고 막. 아. 뿅! 이 소리는 지금 하면 그 얼음 팽창하는 그래. 소리인데 네. 뿅! 소리 말고 이 소리가 한 번씩 들려. 워크. 고라니 소리. 워크. 그러니까 아, 고라니예요. 워크. 이 소리가 한 번씩 들려. 고라니 소리. 그런데 그러니까 뭐 고라니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고 저... 아! 이게 근데 이제 발성 가능한? 아, 고라니 소리 이거잖아. 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근데 저는 약간 뺀질뺀질하면서 약간 얄미운 힘이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이게 활용 아닐 수도 있다니까. 활용 아닐 수도 있어. 모르잖아 한번. 짠. 모르잖아. 오! 야, 아이! 나이스! 나이스! 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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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짠. 오, 나, 아이, 야.
왠지 알아요. 오늘 피싱 안 했으니까. 아직 담아도 되는 거야? 벌칙.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짜잔. 잘랐어. 장난 아니죠? 지금 여기를 붙여드리고 제가 촬영을 잠깐 아직 양조해가지고 노리느라고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돼지 짜글이. 짜글이. 대구. 대구. 이게 대구에서 건너온 국민님 최양주. 날라온. 야, 짜글이 작살 난다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짜글이? 아우 아니 아니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거 짜글짜글 할 때까지 졸여야 돼. 야 장난이다 이거 짜글이 진짜. 나머지. 야 이거 엉망됐네. 뒤도 다 먹어가지고 벌써. 짜글이 밥 볶아 먹으면 또 맛있어. 야 벌써 지들끼리 다 먹어가지고 밥 한 나 한 숟가락 먹었는데 다 먹었어 지들끼리 씨 그냥. 와 지금 장난이야. 장난. 몇 병이야? 오늘 지금 몇 병 드세요? 지금 열 병. 맛있어. 맛있어. 짠짠 짜글이. 아이씨 다가오니 최강자네. 가자 가자 으자. 네 고맙습니다. 철수 씨를 만나러 가봅시다. 어저께 하도 이제 뭐 세팅 다 하고 와서 뭐 너무 편안히 많이 막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철수를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하러 가시죠! 차박용 텐트인가요? 그냥 셀 쉘터도 되고. 차는 어디다 넣어? 그냥 저쪽에다 넣는 거야? 이쪽이야. 이쪽에다? 이쪽에다 커넥. 아 여기다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거슬 넣는데요. 그냥 커넥터 넣어가지고. 이거 좋다 근데. 우리 애들도 남자애들이 그런가 봐. 차박을 좋아하나 봐. 또 철수하다 보니까 또
땀이 흠뻑 젖네요. 어우. 에어빔 빠지는 소리, 에어빔 빠지는 소리. 오, 에어빔. 다른 거는 뿅 소리 나는 것도 있던데. 세상 간편한 미니멀. 하얀 게 뭐 묻었다. 여기서 떨어진 게. 이거 4인은 안 되겠다. 3인. 3인용. 3인용으로.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그리고 저희 라미님이 지난번에 이거 웨빙 산다고 했더니 가즈아님이 이거 바꾸시는데요. 네, 보라색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 주기로 했어요. 가져가래요. 네.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름에는 캠핑하지 맙시다. 너무 덥네. 너무 더워.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더운데 뭐 캠핑 왜 해요? 그냥 여러분 시원한 데서 그냥 에어컨 틀고 영상 보십시오. 제가 할게요. 아, 너무 덥네. 너무 더워. 아침에 샤워해가지고 땀 조금만 흘리고 그냥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 젖었어요. 포기했네. 포기했어. 아, 아, 덥다 더워. 그래도 많이 치웠어요. 많이 치우고 이제 텐트랑 타프 요것만 남아가지고 이제 요것만 치우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아, 덥네. 아, 우리 디큐브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 디큐브 우리 사일런스 070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역시 10,000mAh가 이 정도는 써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루 써보니까 바람을 이제 모아서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게 확실히 좀 제가 원래 쓰고 있던 C사의 그 제품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으로 바람이 몰려서 와서 되게 시원함을 더 느끼고 그 원하는 그런 스팟으로 바람을 보내는 거는 이제 좀 탁월한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이제 철수를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에휴, 땀이 또 한 바가지 젖어서. 저 여름 캠핑은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 놓으시고 영상 보세요. 영상. 제 거 영상 아니라도 다른 분들 거 영상, 유튜버님들 영상 보시고 좀 쉬세요. 너무 힘듭니다. 가지 마세요. 에.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 여름 캠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안 가시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F 보여요.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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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바. I've been sitting here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you do. It's the same for you, but when you're not around, I lose my mind. 'Cause you keep it like a secret. Why won't you reveal it? Just please. Why won't you?